우리 잘하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새 자꾸만 젊은 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근데 저도 젊은 날을 돌아볼 나이가 됐어요. 70이니까. 요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봤어요? 누가 기도해서 병 고쳤다고? 난요 근래 못 들어봤어. 혹시 요 근래 혹시 너 기도해서 귀신 나갔던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 근데 제가 청년 시절과 제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저에게 늘 들린 소리가 누가 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오기까지의 목회할 때도 늘그 소리를 듣고 이민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미 목회하면서 내삶 속에서도 스스로가 목회하면서 귀신 나갔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누가 질병으로 또 기도해서 고침받았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아, 제 느낌에 한국의 하나님하고 미국의 하나님하고 다르시구나. 왜 웃어요? 하도 기가 차서? 진짜 그럴까요? 제가 한국에서 십몇 년 목회하면서 미국 땅에 와서 제가 느낀 소감은 그거였어요. 아, 한국의 하나님하고 미국의 하나님 역사를 다르게 하시는구나.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 근래 느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일이 왜 없을까? 그때는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아닐걸요? 그때는 기도했어요. 사모님 말대로. 지금 기도한다고 말하자면 기도 안 해요. 지금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역사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말로는 전부 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지만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목회하면서 할 때는 기도 가야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한다면 쫓아다녔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맨 땅에서 바닥에서 빗누루 한장 깔고 기도했고 누가 이토록 밤에 아무도 없지만 인스를 맞고 기도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11월 달에도 그랬고 올 2월 달에도 저희 교회에서 두 번의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맞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 다 기도하시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그 기도가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양주교회는 그렇게 나타납니까? 시작.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제가 이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고침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줬더니 나았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대 속에 어떤 사람 쓸 건가? 지식 있는 사람 씁니다. 돈 많은 사람 그돈 필요해서 쓰십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쓰시는 것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코로나 3년의 여년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좋았어요. 예배당 가기 싫은데 핑계거리도 있잖아. 아이고 목사님,
지금 어디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방구석에서 기도합니다. 방구석 기도했어요? 아니 코로나에서 예배들 해볼까 좋은 시간이라며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며 오히려 코로나가 예배도 멈췄고 하던 기도마저 멈췄는데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으로 안양 갈매산 기도원을 들어가 봤어요. 왜?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집회하다 왔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서 조성근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면서 은혜 받는 장면을 봤어요. 반드시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 시대 속에 무엇을 일으키느냐? 아하, 하나님의 때가 다시 기도 운동을 시킬 수도 있겠구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니 코로나 기간이 좋다며요. 집에서 기도하신다며요. 아니 기도 안 했잖아요. 놀러 다녀. 아니 쉬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죠. 그 노인네 몇 명, 5명인가 6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자그마한 교회 개척을 가가지고서 노인네 어른신 하던 그 교회에 가서 이어받아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저와 말상대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못 알아먹고 무슨 설계를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제 기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교회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말씀을 알아듣고 재정도 있고 훌륭한 성도 하나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 드신 분 뭐 아무것도 아 죄송해요. 그냥 계신 거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내 생각에 말만 많으시고 어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좋은 성도를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에 뭐 반신반의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예 입 꼭 담고 있네. 아멘. 틀렸어요. 저는 좋은 성도 보내달라는데 우리 교회에 이리 오는 사람이 미친 여자예요. 아 전도사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아 우리 사모님 했지만 아니 우리 둘째 지금 시집가는 애걔 뵀을 때야. 맞다 유순이 걔 뵀을 때네. 이 층이 작은 교회에서 조그만 데서 목회하고 있고 그 안에다가 이 사택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배 이만해가지고서 계단에 불 켜려고 나갔다가 귀신이다 하고서 문 닫고 뛰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겠냐? 뭘 잘못 봤겠지? 제가 나가봤더니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어요. 무슨 귀신? 미친 여자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귀신 들어갔겠지. 그 미친 여자가 꽃한송이를 앞에다 딱 들고 긴 머리를 앞으로 다 내려놓고 문에 딱 붙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황제로 보니까 미친 여자 귀신이잖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미친 여자가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이제 여기부터 아리까리 하니까 가만히 계시네. 나갔어요? 할렐루야. 안 나갔으면 이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왜 나갔냐 이거야. 그때는 철없지만 누가 도와줘야 된다 기도했을까?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줘요. 나는 그 여자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은 나가라. 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동네 소문나기를 양지교회 갔더니 귀신 나갔다더니 오는 성도들마다 아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올까 안 올까? 저분은 내 변호사네. 왔어요. 왔어요.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오른팔까지 일했던 권사님의 딸이 귀신 들려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는 바람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왜? 그분이 등록금을 내줘서. 할렐루야. 그분이 등록금을 내줘서.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하려면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수없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그랬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느냐가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말로는 전부 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 역사예요? 아, 오순절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아시긴 잘하시네. 그럼 권능을 받았냐가 문제잖아, 우리가.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어야 돼. 죽든지 살든지 능력 받았으니까 생명 내놓고 주님이 해야 되잖아요. 누가 지금 죽든지 살든지 생명 내놓고 주일한 사람 어디 있어? 아유, 목사님 바빠요. 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가고 싶지 못 가요. 바빠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바빠요. 아니, 바쁜 것보다 나 주님이 해야 돼. 이런 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전 지금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목요일 날 아침 예배를 맞춰놓고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장목사 오시면 우리 사모님도 아프니까 기도 한번 해줘 이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 사모장님 목을 했어. 사모장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어. 옛날에는 다 강단에서 엎드려서 철화 듣봤는데 우리 한번 모처럼 밤 10시에 모여서 12시 이후까지 철학기도 한번 해봅시다. 저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아프시다며. 누군가 힘들다며. 누군가 역사를 일으켜준다며. 저도 암이라고 하는 병으로 생명의 두려움을 느꼈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내가 그냥 나갈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여보, 권사님, 그래도 중직대 사람 세 사람을 불러서 밤에 성전에서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고 시대도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자. 오늘 성경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고민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민했어요. 예수님도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했어요. 우리 저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시대가 슬픈 거야. 시대가 고민스러운 거야. 시대가 영적으로 죽은 거야.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 말 다 하면서도 우리 한번 이 시대를 회복시켜보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보자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주님도 고민스러운 일을 만났고 주님도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 힘들 아니 밥 세 끼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목회자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갈급하면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말은 하지만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그 기도를 3일 동안 해보자. 우리 권사님 여기 있지만 성령이 불임해서
내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과 여보 손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어저께 월요일이고 오늘 무슨 요일이죠? 제가 하도 은혜 받아서 여기 어딘지 몰라서. 원래 3일 하고 말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너 왜 3일만 하냐? 그래서 어저께 밤 계속해서 이어서 어저께는 우리 단 식구들 없고 혼자서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한 시간을 또 밤에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 주님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 은혜라고 말하지만 목회 힘듭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협동 목회할 때 너무 편했는데 담임 목사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닌데 기가 차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그분 그래서 아니 목사님 원래 목회가 힘든 거예요. 아니요 협동 목회할 때는요 부담이 약간 없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담임 목사가 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럼 때려치세요. 아니 주님의 길 가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나아서 세웠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넌 이거라도 잘하라고 세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39절에 내 아버지가 많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요.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대에 아니 다른 시대는 뭐 이 시간만큼은 원하는 게 진실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진짜 이 시간 이 지역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 겟세만의 기도예요. 아버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 많은 사람의 기도가 내 목적을 위한 기도를 될 수 있을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우리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말로는 시대를 다 말하지만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모여. 그러나 저는 누군가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누군가가 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아니 에즈베리 대학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며. 말로는 다 말합니다.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도 그리 된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7시간 차 타고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여기 뭐라고?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곳에 임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역사가 거기에 임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모이자. 한번 모여서 기도해 봅시다. 안 되고 시대가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모여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분명히 머지않아 다시 이 시대 어떤 시대가 돌아오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기도온 시대가 돌아옵니다. 아멘. 보세요.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하겠죠. 많은 사람이 옛날에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쫓아올라갔습니까? 기도원으로 쫓아갔어요. 하늘상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미랄 기도원, 온갖 기도원, 뭐 천계산 기도원. 아니 기도원 다 올라갔어요. 지금 한순간에 그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아가지고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다시 기도원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지역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여기 누가 쉽게 보내겠습니까? 성도 이건 누가 와요? 저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필라델피아 붕회라거나 무슨 행사 했으면 우리 성도들 교회변으로 저는 다 데리고 다녔어요. 왜? 은혜 받으라고. 아, 참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안 모이지만 저 먼 데서 한 시간 차가지고 우리 성도들 교회변으로 다 은혜 받으라고. 왜? 내가 못하는 거 다른 목사에서 은혜 줄 수도? 있잖아. 있잖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주님도 나로서는 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감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그래도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다 교회 중직들 아니십니까? 진솔하게 내 모습을 내어놓고 내 마음속에 진짜 은혜가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밤마다 제가 요새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한 두 시간씩을 이었는데 손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 안 아파요? 많이 아프지요. 안 아파요? 그건 뻥이요. 안 아플 수가 없지 이걸 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아프면 내렸다가 주물렀다가 그래도 아예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내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 왜? 손을 들면 주님이 또 붙잡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난 시간들은 다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만성이 돼서 그 올릴 것도 올리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있는 게 우리는 습관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기도는 당신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멘. 주님이 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힘든 일을 만나고 목자 때문에 양이 다 흩어질 일을 만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빨은 말을 하지 말자. 뭐 사명받아 죽어도 간다며 뭐 죽어도 안 가잖아. 예? 어디가 가기는 바쁘다며 뭐 해도 안 해요. 세상 일이 때문에 주님이 안 합니다. 말로는 전부 다 주여 주여지만 누가 주여해요? 주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속에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말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잠시면 다 그게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데리고 기도하라고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주님께서 자 여기 40절 한번 다 같이 40절만 읽어보세요. 다른 데 읽지 마라. 40절만 읽어봐. 40절 성경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너희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깐만 크게 읽어요. 아니 닭 끝났어. 뭐 크게 읽어. 잠깐만 지금 주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응? 이 목사들아 이 성도들아 지금 시대가 이런데 잘 때냐 깨어있어야지. 믿습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와 나와 무슨 솔직히 우리끼리지만 베드로를 봤어요?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례의 애들 아들 두 사람 봤어? 나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잠깐만 근데 꼭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받아도 마음은 원의로 돼 육, 이게 더 마음에 와서 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로받아. 여보세요. 이게 주님이 잘하는 얘기예요? 육신이 힘든 거라도 깨워서 기도하라는 말이지. 잘하는 말은 아닙니다. 때를 떠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아유 기도해야지 그때 역사가 일어났지. 아유 피곤해서 오늘 기도 못해 자빠진 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주님이 육신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워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주무시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위로받고 아이고 주님도 야 이렇게 하면 이제 쉬라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42절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주님은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 주님이 이랬던 그 기도의 목적이 누구의 뜻을 이루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시험거리에서 시험 들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 깨워서 기도하지 못해 시험 들었잖아요. 결국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욕했잖아요. 75절 말씀을 읽으면서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잠깐만 예수의 말씀이 뭐였죠? 야 너 시험 들지 말고 깨워서 기도해. 그 전에 너 그러면 시험 그래서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갔어. 기도해서 시험 들지 말라고. 너 기도하지 않는다 배반하고도 남는 사람이야.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배반하고 남을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더 악할 사람이야. 그래도 그만큼 기도하니까 당신이 선한 거지. 그나마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악할 사람이야. 우리는 그나마 기도하니까 이만큼 은혜로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였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깨워서 기도했다면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까? 이 말이야. 신이 통곡해라. 아이고 주님께서 자는 것 어떻게 깨워서 기도. 야 이 사람아 너 깨워 기도에 시험 들지 않아? 아이고 맞아 그때 내가 기도했다면 예수를 배반했을까? 이 말이야.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겠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역행할 수가 없겠지요. 끝으로 이 간증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안양 갈면성 기도원에 한 번 모이면 한 1,400, 1,500명씩 거기 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요. 강사는. 제가 집회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는 강사를 만나주질 않게 왜 강사하고 온 성도하고 잘못돼서 자기 교회로 막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걸 절대 거긴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하자 그러면 사무실 가서 상담하자 그래. 상담을 시켜요. 근데 저는 저 집회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제 집회 은혜를 받았는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선물을 보냈어요. 내가 오늘 차고 왔나? 어, 이거네. 이거하고 이게 은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카우프서 이걸 해서 갖고 이제 선물을 보냈는데 근데 이분이 저를 꼭 만나자고 싶다니까 그 기도원에서 그러면 장목사님이 어느 타임에 오시니까 그때 와서 만나 상담하시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 여자분이야. 근데 마포에 주유소를 하고 있었어. 마포에. 이름 있는 주유소야. 근데 그 여자분이 암이 걸렸어. 근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 여기 병원 가도 안 되고 정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 사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여자분이었어.
마지막으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또 온 게 안양 갈매장 기도원에 온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듣고 강사는 통성기도 싣고 나가잖아요. 그 나갔어. 근데 이분이 고침을 받았어. 그 집회 참석이라 고침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 달 3개월 후에 내가 갔더니 또 찾아오신 거야. 근데 봐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얼음빛은 그 사람이 맨 앞자리에 강등 앉으니까 머리가 빠지니까 일단 뭘 모자를 하나 쓰고 앉아서 그분이 그러고 있는데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랬다 그래서 그분이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어. 만났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집회에 제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건데 아 그러시냐고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옆에 남편이 있단 말이 저는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내 부인이 고침받는 거 받고 자기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남편을 건지기 위해서 그분에게 암을 줬던 거야. 그 형을 나의 병 하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의 기함이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의 기함 믿음의 성도 아니 믿음의 목사 믿음의 사모님들 믿음의 식구들 이 시대에 누군가 한번 믿어봅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서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그분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도남동 쪽에 제가 잠깐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인데 연세대학교 신학과 4학년 다시는 전도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장선생, 그때는 신학교 1, 2학년은 전도사로 안 불러요. 장선생, 예, 그랬더니 모세가 홍해바다 가는 거 믿나 이러더라고요.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연대생 신학생들 압니까? 아, 잠깐만. 내가 지금. 그런데 그걸 하도 싫으면 나도 하도 기가 찬 거야. 그걸 믿냐고 그러는 거야. 어, 그걸 믿지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 나보고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면서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갈라져. 거기서 조금 뭐 자기 알기도 잘 알아. 얼만큼은 허리치면 내가 건너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충격이 생겨. 아니 나는 이게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나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럼 옆으로 허리춤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서 그냥 건넜나?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그분하고 잠깐 대화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연구하기 때문에 별 논리가 다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신앙은 논리가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고치면 고치는 게 신앙입니다. 역사면 역사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 시대 너무나 신앙이 아니라 신학이 머리에 가득 차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죄송해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해서 신학자의 성도가 아니라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 어린아이 같으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안 할까요? 나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월 2일 날 이 문제 놓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주일날 내가 그런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 때 하늘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했는데 이 손에 불이 나요. 손이 얼마 내가 그걸 다시 체험했다고 제가 그래요. 청년 때 받던 그 성령의 손이 하늘 손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나 손은 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기도 안 했을 뿐이지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아무쪼록 이 귀한 이 시간에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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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